아니 뭐 머리 감다가 좀 걸렸어요. 예. 머리를 감다가 조금 걸렸습니다. 그거 미안합니다. 예? 뭘 머리를 3일만 에 감아? 머리 매일 감지. 오늘 머리 잘 됐네. 예. 머리 이쁘네 오늘. 아, 요즘 얼굴이 자꾸 색깔이 안 좋다. 무슨 잿빛 인간이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 막 그래가지고. 예. 그게 다 옷 때문에 그런 거거든 사실. 새하얀 옷을 입으면 얼굴이 또 밝아 보여요. 새하얀 옷을 입으면은 되게 밝아 보입니다. 근데 제가 하얀 옷을 잘 안 입어서 그런 거지.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임진모님은 거의 저희 아버지뻘이고 머리도 다 완전 탈모 때문에 다 벗겨지시고 그랬는데 임진모님 닮았다고 하는 거는 좀 저한테 모욕적인 말 아닌가요? 시크현님? 기분 나쁜데요? 상대방 까내리면서 남들 웃기는 거 그거 되게 비열한 거예요. 응? 죄송해요? 좀 말로만 죄송하다는 걸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시크현이님에게 1분이라는 시간을 드릴게요. 예, 블랙하겠습니다. 너무 모욕적이어서 안 될 것 같아요. 100개 쏘시는 거 아니면 저는 용서를 안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비로고인으로 보시거나, 예, 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상사님은 이따 킵시다 이따가. 시크현님 죽어도 소비는 못하시겠나요? 대답을 빨리 해주세요. 예, 1분도 아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숭이 꿈나무님은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원숭이 꿈나무님은 죄송할 게 없죠. 10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시크현님 네, 블랙하겠습니다. 나 진짜 한담 한 사람임. 아, 진짜 한담 한 사람. 아, 임진모 그 음악 평론가님 닮았다고 한 얘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 아니, 그 말 자체가 듣기 싫어. 왜 사람한테 말을 그렇게 해? 아, 저 진짜 블랙했어요. 예. 아, 이거요. 여기 그, 딱쟁이가 저 있는데, 딱쟁이가 살을 파고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새 살이 났을 때 여기가 까매져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개 닮았다고? 블랙해줄게. 어, 얀미하움. 나가. 개 닮았다. 어, 나가. 꺼져. 그래가지고 여기를 저기 수술을 했어. 오늘 내가 수술을 집도를 했고 그 딱지를 쑤셔갖고 파내가지고 이렇게 덜렁거리는 거를 쪽집게로 잡아가지고 생살이랑 같이 이렇게 뭔가 살이 좀 자라 있었어. 애초에 여기 딱쟁이 졌을 때 그 딱쟁이 자체를 뜯어내고 거기다 과산화수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메디폼 같은 걸로 덮었어야 되는데 딱쟁이랑 살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생살을 뜯어냈어, 생살을. 개 아팠음. 어. 여기. 아, 파상풍 당해 조심하죠. 이것도 전부 다 그, 알콜 솜으로 닦아내고 해서, 어. 좋아졌네. 예, 네, 많이 좋아졌네. 여기 원래 그, 딱쟁이가, 아예 붙어갖고 있었어가지고 어 옆에야. 네?
그 과산화수소랑 과산화수소수. 과산화수소수 그리고 저 안방에 그 뭐지? 연고? 주황색 연고? 마데카솔 그거랑 그거만 주면 돼. 후시딘일 거야, 저거. 후시딘이죠, 후시딘. 상처에 따라 달라요. 마데카솔 바르는 어어 형과 후시딘 바르는 형과. 물 묻혔어, 아까. 머리 감을 때, 여기다가. 딱쟁이, 조금만, 진짜 개 조그만 건데, 그거를 이렇게 송곳같이 돼 있는 그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파내고 살 덜렁거리는 거 생살이랑 같이 쫙 뜯었어. 마치 티눈 뽑듯이. 약간의 염증기가 조금 있긴 한데, 생리식염수가 있나 집에? 정지수는 있어요. 외상, 상처. 새끼손가락이야? 이거 저기 반지가 아니라 이거 그건데. 기부스. 기부스, 새끼손가락 기부스. 과산화수소 한번 싹 거품 싹 올라오면 생리식염수. 탈지면 닦아내고. 그리고 밴드가 이승이랑 아쿠아 밴드가 좋을 것 같아. 망수 밴드. 와, 이거 하고 나서 나 바로 잤는데 자고 나니까 되게 좋아졌다. 약이 잘 되죠. 확실히 사람이 이제 좀 회복, 피부가 회복되려면은 잠을 자야 돼. 잠을 자야 돼. 집에 다 비상 상비약은 다 구매가 돼 있지. 그쪽에 아쿠아밴드 하나 있을 거야. 그거만 주면 돼. 그 생리식염수 큰통 있는 거 알코올 있는 쪽. 이건가? 아쿠아밴드 없으면 그냥 줘. 이거 바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줘. 이게 아쿠아밴드 맞아. 사과값 전 세계 1위 찍었던데요? 보고 깜짝 놀랐음. 약 너무 많이 바르셨다. 많이 발라주지. 제가 이렇게 손도 아, 불편하네. 됐어. 손가락 그 들고 하는 맞아요? 전 세계 사과값 1위래, 1위, 우리나라가. 이거 치워야지, 탈지면. 좀 먹어야겠는데? 배고픈데? 아까 우리 부대찌개 먹고 나 아무것도 안 먹었다. 뭘좀 시켜서 먹을까? 오늘 못 먹지? 아, 그리고 비트코인 하나 손절했음. 이득 보고. 이제 3개 남았어. 4개 중에. 거의 100만 원 손해까지 갔다가 걔 팔리고 다른 애들 가격 조금 잡혀가지고 마이너스 55만 원? 익절. 아, 손절이 아니라 익절. 자꾸 손절이라 그러네. 야, 근데 완전 머리끝에서 팔았다. 진짜 잘 팔았다. 앵커 92원에 손절했어. 92원에다가 매도를 걸어놨거든. 근데 내가 걸어놨던 게 92.50이었어.
근데 92.66까지 딱 치고 그러고 쫙 떨어지고 있어 지금. 손절 잘했음. 확실히 매도를 걸어놔야 돼. 원하는 가격에. 익절을 걸어놨어. 익절을. 일단 앵커 익절 받고 예약 매도. 맞아 맞아. 다른 것도 다 예약 매도 걸어놨는데 다른 애들은 이제 엄청 한 30% 막 이렇게 걸어놔갖고 언제 팔릴지 모르지. 다 비트코인 이거 다 좀 이제 이득 보고 1100만원에서 100만원 딱 꺼내고 이제 다시 1000만원으로 시작할 거야 나중에. 근데 그때는 1000만원 자체로 들어가려고. 분할로 매수하지 말고. 알짜배기라는 게 어디 있겠어. 오늘 코트로 껴라 했어요. 영상 한 150개 정도 되고. 영상이 150개 정도가 된대. 신기하게도 중복이 한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신기하게 중복은 5개 정도밖에 안 된대. 대박. 네. 신기하게 중복이 별로 없어요. 미쳤다. 네. 근데 여러분들 나 오늘 코트 할 때 저 구라 안 치고 나 진짜 컨텐츠가 망하건 방송 분위기가 창나건 그냥 나 진짜 만원 한 장도 안 준다는 마인드로 나 진짜 웃음 참을 거거든. 진짜로. 아니 억텐으로 안 웃을 거야. 이왕 물고 안 웃을 거라서. 영상 150개 보고 입뻥 그러니까 입꼬리 실룩도 안 할 정도면은 내가 웃음 잘 참는 거지. 돈이 안 걸려 있으면 당연히 웃음 해프게 짓겠지. 그때 댓글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 코트를 웃겨라. 여초 감성 vs 남초 감성. 그 말이 딱 맞더라고 그 표현이. 요거. 남초 감성 여초 감성. 뭐가 웃긴지는 알겠어. 오케이 다음. 근데 한번 오자마자 본인당이 힘들려서 조금이 못 먹겠잖아 인정아. 웃긴다. 이게 남초 감성. 이게 남초 감성, 여초 감성이래. 그림자복도 나는 원도 재밌게 안 해봐가지고. 저 코폴드에 있는 사람 닮았다고? V 아니야? V? 컨버즈 모델 V? 아, 나 스트레스 받아. 예. 네. 막 누구 닮았다는 얘기가 되게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 댓글 웃겼네. V이라고. 네. V네, 이거.
난 난데 왜 자꾸 다른 사람 닮았다고 하지? 어. 비가 아니라 부이. 아, 그나저나 저 이번 주 일요일 저 수목 금토일 이번 달에 일주일 동안 그래도 이제 정말 내가 이제 22년 2월 22일 날 2월 14일 날 복귀인가? 22년도 2월 14일. 아, 맞아 맞아. 거니 닮은 사람 본 적 없는데 자꾸 누구 닮았다고 하지 마. 아니, 내가 2월 14일 날 복귀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방송을 하는데 한창 그 이후로 이제 좀 뭔가 열심히 할 때 그때 했던 그 패턴으로 정말 최근에 방송을 해본 적이 없어. 수많은 휴방의 유혹과 이 더 자고 싶은 그런 게으름과 이거 다 이겨내고 물리쳐내고 이거 수, 목, 금, 토, 일 이거 지금 5일 연장 방송하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다. 예. 공교롭게도 또 이게 3월 말이라서 예. 12시 지나면 이제 또 4월 1일이거든요. 네. 원래 같았으면은 한 29일까지만 방송을 하고 30일, 31일 쉬고 뭐 4월 1일부터 딱 시작하면은 되게 시의적절하니 아주 괜찮죠. 네. 그런 건데 하여간에 저 5일 동안 좀 이렇게 시간 지키고 방송 이렇게 해온 거 예, 굉장히 좀 제 자신을 칭찬해요. 제 자신을 칭찬하고 정말 제가 자랑스럽네요. 뿌듯하고 예, 뿌듯합니다. 타마고님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분 같은데, 예. 출근만 잘한 걸로 본인을 칭찬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섭하지, 연견님. 출근 도장 매번 찍고, 또 퇴근도 빡세게 하고 뭐 이번에 이번 주를 한번 돌아봅시다. 원래는 사람은 한 달로 본인을 돌아봐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나를 돌아본다고 치면은 일곱 시간씩 때렸어요 방송을. 봐야지 봐야지. 자 어디 보자. 저기 비공개된 것부터 딱 치워야 되거든요. 비공된 거는 없지 않나? 밑에 저기. 아 이거는 이거 이후로 올라간 게 있잖아. 그러니까 저 두 개 합쳐야죠. 그러니까 7시간. 아, 시간적으로. 네. 아, 그치. 6시 55분, 6시간 55분, 7시간 21분, 7시간 18분. 7시간 9시간 그러네. 9시간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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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조금까지 하면 좀 5일 방송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성실해졌어. 그 전에 비해서 확실히 좀 성실해졌지. 그리고 이번 주에 내가 방송한 거는 30일 동안 한 21일 정도?
아니야, 20일 정도? 20일, 20일 정도? 일한 것 같은데. 예. 지금 인스타에 코트형 영상 하풀이라고? 뭐 어떤 건데? 인스타그램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뭔 영상인지 얘기해줘. 내가 다 알지. 그 한강 거대 거미 출연 있잖아요. 아 한강 거대 거미 출연. 네. 오늘 쇼츠를 그대로 가지고 갔네. 출처를 밝혀놨네 그래도. 소리가 왜 안 나? 그 오른쪽 밑에. 아 알겠네. 거미 엄청 크잖아. 거미 저거 누워서 타는 그거잖아요. 거미 아니야? 누워서 타는 저거잖아요. 저 뭔가 아 거미 저거 누워서 이거 타는 저거잖아요. 진짜 거미 같게 생기긴 했어요. 어 저 뭐야? 거미야. 저 거미 엄청 크잖아. 거미 저거 누워서 타는 그거잖아요. 거미 아니야? 누워서 타는 저거잖아요. 저 뭔가 아 거미 좀 누워서 이거 누워서 타는 저거잖아요. 어 저 뭐야? 거미야. 저 거미 엄청 크잖아. 거미 저거 누워서 타는 그거잖아요. 괴담이 생기는 이유래. 아. 귀엽다 이렇게 보니까. 나이 먹고 저거 한강에서 저 거미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귀엽네. 아 인스타 해야겠네 이거. DM 오겠는데? 거미 영상 잘 봤어요. 너무 귀여우세요 오빠. 사실 몇 살이세요? 아 저 36입니다 어? 되게 어려 보이셨는데. 아 그런가요? 저랑 한강에 거미 보러 가실래요? 아 너무 좋죠. 방송 보러 갈게요. 아 미안해 나 그때 인사 제대로 못해줘갖고 영상 찍고 있었어갖고 쏘리 근데 거기 가고 나서 나 저기 코로나 걸렸는데. 예 유하성님 고맙습니다. 자 뭐 좀 시켜먹자. 오늘 좀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요. 보쌈 다 먹었냐 우리? 조금 남아 있어요. 아 찔끔. 예. 무엇을 먹을까? 안 질리는 거 먹고 싶은데. 오랜만에 치밥을 즐겨볼까? 안석영 치킨 좋냐? 네. 그리고 헤이오님 그 치킨 환불됐더라고요. 업체 실수가 맞았어요. 그래서 그 헤이야 19님도 보내드렸습니다. 새로 사. 아 이게 뭐지? 다시 보내줘. 네, 보내줘. 코트형 나 10년차 코팍인데 최근에 포켓볼 4개 200개 쓴 거 말고 치기에 제대로 풍사본에 취업했으니까 앨범 자주 쓸게 사랑해 빨간색 하트. 고마워 덕순아.
포켓볼 더럽게 못 치더라. 다시는 덤비지 마. 알겠지? 어. 정말 잡밥 그 자체였어. 너무 쉬웠어. 너 이기는 거. 네, 좀 뭐 좀 시키려고. 가까운 손으로 가야겠다, 오늘은. 오늘 저거네. 오늘 매누절이네, 매누절. 오늘 만우절이야? 네, 이제 20분 뒤면 매누절이네. 아, 진짜? 근데 이제 만우절 가지고 장난치는 거 존나 노잼이야. 재미 때가리 뒤지기 없어. 그럼 만우절에 죽는 사람들 진짜 억울할 것 같아. 에이, 만우절 아니야? 이러면서. 진짜 죽었다니까! 억울한 날. 만우절은 좀 사라져야 되는 날이야. 맞아, 학생 때나 재밌지. 오늘은 좀 기름에 튀긴 걸 먹을까? 비비큐 먹자. 비비큐가 제일 만만하다. 비비큐, 비비큐. 바삭한 윙? 비비큐 신메뉴인가? 바삭한 윙이 뭐야? 바삭한 윙? 뭘 나온 지 3년 4년 된 거야? 이번에 신메뉴인데, 랄프야. 아, 저거 BHC. BHC인가 봐요, 요건. 바삭한 윙. 그러네.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네. 오늘도 블럼부터 갑니다. 맛있었습니다. 맥주 안주로 가끔 생각나면 사 먹을 것 같네요. 큰놈입니다. 그리고 치킨입니다. 바삭한 윙. 무려 세계 1위를 하고도 민심이 안 좋은 BBQ에서 나온 신메뉴고 가격은 23,000원입니다. 바삭한 시리즈에 그냥 윙 추가된 거 아니냐 하신다면 아마 그렇겠죠? 바삭한 치킨을 아예 처음 먹어보는 거라 잘 모르겠네요. 윙이랑 봉 상관없이 대충 20개 정도가 들어있었고 튀김옷이 황홀이랑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물결 무늬가 아니라 좀 밋밋한 느낌의 튀김옷이더라고요. 이름값 못하고 그다지 바삭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포장해가지고 오느라 조금 눅눅해진 점을 감안해도 이게 진짜 바삭한 계열의 치킨인 지는 애매하더라고요. 맛은 생각보다 훨씬 자극적이었습니다. 그냥 다른 버전의 후라이드라고 생각했는데 황홀이랑은 염지부터가 다른지 약간 매콤한 맛이랑 짭짤한 맛이 비비큐 신메뉴 바삭한 윙. 주조리 근데 왜 이렇게 좀 약간 볼품이 없습니다. 약간 맛이 중요한 거니까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대장입니다. 개반데? 어, 뭐야? 양이 작네요. 양 되게 작네. 빵키 뭐지? 여자친구도 내가 코트방송 중독시켜서 콩순아 사랑해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노란색 하트. 아, 좋다 좋다. 둘이 이쁜 사랑하거라. 응? 이쁜 사랑해요. 그러면 비비큐 황홀을 먹자. 그냥 황홀이 제일 깔끔하긴 해. 황홀로다가 가봅시다. 황홀 가고. 아, 근데 약간 교촌도 땡기네. 오랜만에 치킨 먹는 거거든 내가. 진짜 나 좀 기름에 튀기고 밀가루 이런 거 잘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 건강 생각해가지고. 근데 뭐 한 달에 치킨 한 마리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주마다 보통 치킨을 먹는데 사람들이. 교촌 리얼 오리지널 한번 가보시죠. 호소아이 처직입니다. 교촌 다들 치킨 박사네. 귀엽네. 감히 닥틀러 앞에서. 응? 수많은 닭을 학살해버린 이 닥틀러 앞에서 아주 귀여워. 교촌도 있어. 교촌도 있는데 여기가 35분에서 50분이네. 반반 전보잉? 아까 뭐 먹으라고? 기간 한정으로 되게 싸게 파는 그게 있네 지금 교촌이. 요거 가야겠다. 리얼 오리지널 교촌 갑시다. 리얼 오리지널 안 먹어. 교촌 전보잉? 교촌 전보잉 레드랑 허니랑 해가지고 닭날개 겁나 큰 거 쓰나 보네. 전보잉 맛 존나 어때요? 절대 먹지 말래요. 아 진짜? 네. 오케이. 얘네들이 세일한 이유가 그거네 그러면. 큰다는 거. 교촌 베스트 메뉴 뭘까? 콤보? 기본 콤보? 맞지? 허니레드 반반. 반반 콤보 여기 있네. 코트 F 재은장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재은이 고마워. 반반 콤보 가자. 반반 콤보. 단짠이자 단짠 그지? 반반 스틱도 있네. 반반 스틱은 닭다리로만 구성돼 있는 거고. 순살 어때요? 순살 얘네 그 안심도 쓰나? 안심 쓰네. 아, 안 먹어. 안심 쓰면 안 돼. 닭다리 살로만 해야지. 빵키 뭐지? 재윤이 고마워. 100개. 야, 오랜만에 시키려니까. 야, 랄프야, 네가 좀 시켜라. 예, 멋있게. 허니 레드 콤보 반반으로 해 가지고 시키도록 하여라. 콤보. 그리고 13,000원인가 더 추가하면 또 뭐 이렇게 조그맣게 뭐 이렇게 뭐 반마리 정도 주는 그런 거 있던데 보니까 방금. 반마리 추가 있네. 블랙은 뭐야, 블랙? 반정 아니에요, 블랙? 블랙도 있네? 허니 순살은 안심이랑 다리를 쓰고 레드랑 교촌 순살은 닭다리 삼아. 랄프야. 예. 반반 플러스 레드 순살 추가. 그러면 닭다리 살만 있대. 나도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아. 허니는 안심이랑 같이 들어있어서 퍽퍽 살이 있고 레드 순살은 그럼 반반 콤보에 레드 순살 추가. 그렇지. 반반 콤보 반반 콤보 플러스 레드 순살 추가. 뼈 맞아, 반반 콤보. 레드 순살 닭다리 쓰는 거 맞아. 나도 어디서 봤었어. 여기 조그만 딱쟁이 있었는데 그거 갖다가 뜯어가지고 수술을 집도했어 내가. 그래가지고 지금 손이 지금 이렇게 상처가 많아. 네. 외지 감자 안 먹어. 응, 외지 감자 안 먹어. 이벤트가 없나 봐요. 그냥 시킬게요. 뭔 이벤트? 리뷰 이벤트.
아, 리뷰 이벤트 없지. 교촌에서 그런 거 하겠냐. 어제 카트 했는데 뭐 풀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맵 나오면은 진짜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동방명주 그리고 새로운 그 테마 하나 떠 있는데. 어. 아, 이게 뭐지? 그 무슨 장난감집 같은 거. 샤랑의 노란색 카트 코트도 샤랑의 라이프도 샤랑해요. 홍순이 고마워 100개. 아, 또 커플 시청자들이 둘이서 이제 100개씩 사주네. 멋있네. 둘이 데이트할 비용도 저기 할 텐데. 어? 둘이 그때 아 노래 전국 노래자랑 그 나가면서 나한테 인사했던 애들인데 하, 쟤네들 나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너네 몇 살이야 니네? 맞아요. 어, 걔네들 맞아. 얘기하잖아. 맞다고. 몇 살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어, 전국 노래자랑 동기. 나 떨어진 영상 봤겠지 뭐. 아, 오늘 코트루껴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코트루껴라 영상이 랄프가 지금 150개 정도 있다 그러네요. 근데 전 진짜 제가 방송 분위기를 오늘 아주 그 창낼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잘하면 명창 소리를 들 수 있어요. 정말 방송 분위기를 창낸다. 말 그대로 이악 물고 안 웃으면서 방송이 어떻게 되건 그딴 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그저 만 원 한 장도 나가지 않게끔 내 지갑 세이브하는 느낌으로 우참을 할 거라서 그래서 좀 우리 좀 웃음의 수위를 좀 정해놓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고 있잖아. 자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자 코트를 웃겨라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고 그냥 터지고 뭔가 소리가 나거나 그러면 그때는 웃는 걸로 간주하는 걸로. 예. 그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대 128만 원이에요. 웃으면 안 돼요. 최대 128만 원이야, 여러분들. 네. 치킨 100만입니다. 그러니까 참여자가 그 피쿠라는 사이트 이상형 월드컵 제작하는 그 사이트에서 템플릿을 다섯 개나 만들어준 거야. 다섯 명이 참여했어. 맞아요. 한 명당 영상이 몇십 개야. 그러다 보니까 한 명당 이제 128만 원으로 가는 거야. 한 명당 128만 원으로. 예. 40분 전인데요. 최종 상금 5명 합쳐서 한 6만 원 예상한다고. 나 진짜 아예 안 웃을 건데. 맞아. 저항 없이 터지게 해야 돼. 그게 맞지. 봤던 영상도 한 번씩 또 웃긴 경우가 있거든. 예. 명작은 그 전개와 결말을 알고서도 다시 찾게 만든다
라는 말이 있잖아. 그래서 진짜 웃긴 그 자료들, 고전 자료들도 어떨 때 보면은 어떤 타이밍에 훅 들어오면은 웃기지. 어. 근데 나는 오늘 방송 창낼 거야. 진짜로. 오늘 명창으로 거듭낼 거야. 야, 이 정도는 솔직히 방송 보고 있는 우리도 개웃긴데 너 만원 한 장 쓰기 싫어하고 이렇게 안 웃는다고? 지독하다, 지독해. 이러면 코트를 껴라 하는 이유가 뭐임? 왜 오히려 BJ가 방송 보는 사람들보다 더 방송감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십정색 빨고 있음? 방송 너무 창내는 거 아니에요, 코트 형? 응, 나 명창으로 거듭날게. 진짜 오늘 명창 방송한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It's unfair, fucking loser. It's unfair, fucking loser. No, you fucking loser. I think you're actually fucking idiot. Your face is very fucking ugly face. And your penis is very fucking small penis. Fuck you, go to hell. 하여튼 너 유학파 출신 아니겠습니까? 아니, 맨시티 출신 맞아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예. 여기서 이제 그 서양 패드립을 조금 섞으면 더 잘해 보이는데 이게 그래도 우리나라가 약간 그게 있잖아. 커플 신청곡 되나요? 태클을 걸지만 한 소절만 부탁드려요. 그 노래 저희가 추천한 거예요. 오, 태클을 걸지마. 아니 그나저나 너네 몇 살이야? 그때 전국노래자랑 나 저기 탈락하자마자 밖에 나갈 쟤네들이 누구냐면은 얘네들이야. 나도 이때 인천 이거 성명중 김종 이거 야 이거 조회수 3만 3.2 찍었네 이틀 만에. 네, 조회수 괜찮았어요. 괜찮네. 아 역시 이런 좀 화제성 있는 것도 조금 잡아가지고 하는 게 좋긴 하겠다. 요거거든. 그러니까 괜히 나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친구들이야. 이것도 경험 아니겠습니까? 네, 끝났어. 네. 뒤에 아주머니께서 굉장히 아쉬워하셔가지고 이게 예. 뭐야. 아쉽네요. 진짜 너무 아쉽다. 가사도 안 들리고 노래 뭐 실수한 것도 없었나. 마지막에 그 내 인생에 태클할 때 살짝 네, 살짝 절었어요. 살짝 절었어. 네, 박자를 절어가지고 그게 약간 마이너스 한 50점 정도 돼가지고 네, 기준치에 미달되지 않았나. 아쉽네. 뒤에 아주머니께서 굉장히 아쉬워하셔가지고 잘하셨는데. 근데 뭐 끝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마들이야 전마들. 저 매점 앞에 앉아있던 애들 같은데. 아니라고? 아니 분명 품 쏘신 분이랑 다른 사람인데 형 착각을 하셨나 보네. 아까 그거 때문에 품 쏘신 분 유하성님이고. 그러니까 유하성이랑 콩순이랑 둘이 사귄다는 거 아니야. 아니, 장덕순 씨랑 사귀는데요. 어? 콩순이님은 장덕순 씨랑 사귀잖아요. 아니 둘이 저 사귀어가지고 둘이 커플이서 방송 보고 있으면서 저번에 전국노래자랑 때 코트 형 얼굴 봤다 그러고. 아니 그거는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형은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응? 그러니까 전국노래자랑에서 봤다고 인사한 사람은 유하성씨라는 분이고요. 유하성이라는 사람이 100개를 쏘면서 전국노래자랑에서 봤다고 얘기했던 친구가 유하성이고 그 이후에 장덕순씨가 그 이후에 100개 쏘시면서 뭐 포켓볼 쳤던 사람이다. 아 그렇게 얘기해서 형이 아 둘이 동일 인물이 아니었던 거야? 네, 형이 약간 아하 오케이 오케이 뭔 소리인지 알겠네. 아 오케이 오케이. 몇 대야? 어떻게 여기 살면 이렇게 소방차예요 소방차. 아니 매일같이 어떻게 이러냐? 한 대. 두 대. 소방차 세 대. 인천에 또 뭐 불났나 보다. 세 대면은 좀 큰 불 아닌가요? 세 대. 소방차가 근데 출동하는 경우가
불뿐만 아니라 뭐 자살 소동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사건에는 경찰이 가고 사고에는 소방차가 가. 근데 저거 수차예요. 물손 차라서 불인 것 같아요. 아니야. 그것조차도 달라. 소방차가 오늘 올 때가 신고받고 그 경찰차랑 같이 다녀. 경찰차도 이렇게 사건 접수를 하러 가고 사고가 났을 때는 소방차가 가. 되게 여러 가지로 쓰여. 그러니까 투신 그 뭐 예고를 했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서울 사는 사람들은 저 한강대교가 있잖아. 근데 인천 사는 사람들은 또 저기 저 뭐 영종대교도 있고. 대교들이 또 있으니까 거기서 또 이렇게 뭐 투신 저기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상가 같은 데서 뭐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근데 이게 약간 좀 그 휘발성 뭐 발암물질 같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신고가 가는 경우도 있고, 되게 여러 부류로 있어. 소방차가 간다 그래갖고 거기 다 불난 곳만 가는 게 아니야.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얼마 전에 우리 그 저 단톡방, 바이크 단톡방에서 어떤 친구가 큰일 날 뻔했다고. 자기 출근길이었는데 그때 16중 추돌 사고인가? 와, 이거 나 깜짝 놀랐네. 봤음? 그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왔잖아. 그 바로 뒤에 있었대. 13중 추돌 사고. 깜짝 놀랐어. 서울 속기역이요. 여기 나오네. 사진을 갑자기 보내준 거야. 이렇게. 서울이야, 서울. 난리가 난 거지. 이렇게. 근데 이거를 직찍이야, 직찍. 직접 찍은. 13중 추돌, 바로 뒤였는데 뒤질 뻔. 직직이세요? 석계역 쪽이었어요. 뉴스에 나오네요. 박혔어야 했나. 일 쉬고 싶은데. 바로 뒤여서 바로 뒤. 저거 뉴스 한번 봐봐. 랄프야, 저거 저 몇 명 죽었는지. 16명 부상에 1명 심장, 1명 사망. 1명 사망.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고 얘기했던 경위가 뭐야? 경위가 그 레미콘 차가 졸음운전 같은데요. 일단 이거 영상은 보여. 레미콘은 그것도 CCTV 그런 게 또 있어? 네, 있어요. 사고 난 영상 있어요. 진짜? 봐봐. 링크 드렸는데 브레이크 안 밟혔다고 하네요. 브레이크가 안 밟혔다고? 네. 그럴 수가 있나? 속도 빨라요. 그래서 싹 긁으면서 가요. 진짜? 와, 이게 또 찍혔어. 고가도로 밑에 차들이 줄지어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에서 빠르게 다가오던 레미콘 차량이 와와와와와 않고 서 있는 차들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화물차와 승용차에 이어 1톤 트럭과 부딪히자 트럭이 반바퀴 돌며 다시 추가 사고로 이어집니다. 가속이 굉장히 세 가지고 차 열몇 대가 다 튕겨 나갈 정도로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석계역 주변 도로에서 1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정차된 차량들을 뒤에서 덮친 레미콘 차량입니다. 이렇게 앞부분이 분리될 만큼 1톤 트럭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레미콘 나 큰 차들 진짜 무서워. 좀 이번 사건만 가지고 뭔가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큰 차가 너무 무섭긴 해. 이 바이크 타는 입장에서도 그래서 내가 저기다가 내가 써놨잖아. 헐, 너 큰일 날 뻔했네. 야, 나 진짜 노후는 전라도나 아니면은 충북 쪽에서 내가 살아야겠다. 왜냐면 이제 화물차가 엄청 많이 다니는 그 공업단지나 뭐 건설하거나 그런 현장이 대부분이 이제 경기도 쪽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어. 그래서 노면 상태도 안 좋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데가 경기도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데가 수원. 근데 지도를 보여줄게. 지도. 진짜 개 극해린 구간들. 정말 그 화물차 많이 다니는 그 구간들. 일단 김포 이쪽. 요쪽 라인. 인천 김포 진짜 미쳤어. 인천도 무지하게 다녀. 인천 그냥 미쳤어. 인천도 엄청 많아. 시흥 안산은 조금 덜한 편이야. 군포, 의왕, 안양 이런 괜찮아. 나름 나쁘지 않아. 근데 이제 좀 내려가면은 이제 요쪽 라인. 수원. 인천, 김포. 이게 왜 이렇게 보여지냐? 됐어. 평택까지는 봐줘야 돼. 김포, 인천, 수원, 용인, 요 라인. 진짜 화성, 평택, 개 같은 라인들. 정말 여기 화물차 개 극헬 구간. 토 나와 여기 진짜. 정말 싫어하는 구간들. 그래서 내가 타면은 바이크 타고 간다 그럼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나는 위로 싸. 위로 파주 쪽으로 해서 요쪽으로 가버려. 이쪽으로 가면은 화물차가 없어. 화물차 거의 없고 도로도 너무 좋아. 도로가 크랙 난 것도 거의 없고 화물차 때문에 도로 크랙 나거든. 그 실제로도 요쪽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 여러분들. 요 라인에서 사고가 많이 나. 바이크 사고 잦은 곳.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는 노후를 어디서 보내고 싶냐면 내가 전국을 거의 돌아다녔잖아요, 여러분들. 강원도 쪽은 말이 안 돼. 강원도 쪽도 솔직히 좋긴 하거든. 요쪽 동해 너무 좋지. 너무 좋은데 추워. 겨울에 너무 추워. 그래서 나는 나중에 요쪽에서 좀 살고 싶어. 충북 요쪽 아니면 천안 요쪽 충북 충주 이쪽. 요쪽이 진짜 살기 좋아. 살기 좋은 곳.
차 많이 없고 살기 좋은 곳, 공기 좋고 바이크 타기 좋고 여기 진짜 좋지. 충주, 천안. 그렇죠. 근데 인프라는 좀 떨어질 수 있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 아니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쪽은 다 좋아. 이쪽 라인은 다 좋아. 여긴 진짜 부산 빼고 부산 자르고 부산 울산 자르고 이쪽 다 좋지. 사람이 많이 사는 만큼 거지 같은 구간이 바로 여기지. 평택도 포함해야 돼. 아니 난 노후를 보낸다 이 말이지. 노후를. 마지막으로 내가 바이크 탔던 날이 언제였더라? 아무튼 이번 달이었는데. 형 오늘은 상차림 무료야? 해자야? 아니 상차림이다. 이따 얘기해 줄게. 일단 내가 마지막으로 바이크 탔던 날에 그 태릉 선수촌 알죠? 그럼 태릉. 태릉 그쪽으로 해가지고 저 춘천을 갔다 온 날이 있었어. 태릉으로 해가지고 춘천을. 근데 와 진짜 태릉 그쪽이 진짜 대박이더라. 태릉도 괜찮더라. 차 많이 안 다니고 큰 차 없고 도로 크게 크게 잘 나와 있고 태릉 좋더라. 세종대전이 부동산 제일 시계 터져서 올해 하반기에 줍줍하게 기업 칠 거임. 어 별내 남양 어, 너무 좋지. 바이크 타기 너무 좋긴 하지. 어 광교 신도시는 좀 별로. 차가 너무 많아. 복잡하고. 아무튼 화물차가 좀 없는 곳에서 살고 싶긴 해. 근데 화물차가 많이 다닌다라는 거는 그만큼 거기가 이제 좀 발전 가능성이 발전하는 곳이라는 그 지표야. 사실 어떻게 보면 어 좀 극단적으로 화물차 없는 곳에 살고 싶긴 해. 큰 차들이 너무 싫어. 난 매연 뽑는 거, 도로 창내는 거. 어 그리고 막 이제 저 운전 빡세게 하는 운전 막 저 좀 난폭하게 하는 거. 덤프가 싫어요. 맞아 맞아. 나한테도 좀 안 좋은 그런 기억이 있지. 큰 차들은. 아무튼 간에 밥을 저 시켰어요. 오늘은 치킨 먹을 거임. 오랜만에 치킨을 먹고